가게 모양도 반듯하고 방향도 정남형이고 햇빛이 쫙쫙 들어오는 것처럼 돈도 팍팍 들어오겠다. 그치? 좋지? 예. 이 가게 놓치면 땅을 칠 뻔했다. 이제 교육받고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한테를 가면 개업할 수 있어. 아유, 얘기만 들어도 신나네. 봉창아, 여기서 우리 자매 벌떡 일어나보자. 한 번은 인생 있고 펴봐야지. 그래 언니, 맛있는 가게라고 소문나서 이 동네 다 재패해보자. 아, 내가 그렇게 피자를 좋아했는데 피자 가게 부사장이 될 줄은 몰랐네. 그래,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사업 구상하시고 영업부장은 잠깐 실례. 어디가? 응? 영업비밀이야. 나왔어 나마다. 나왔어 나마다. 누가 마담이야? 응?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술집 마담 취급을 해? 나마담한테 나마담 이랬는데 듣는 나마담 기분 나쁜가? 왜 왔어 왜? 풍옥받은 날 아주 생까고 창의곡은 아주 어딘 게 나를 야단치지만 뭐하러 찾아왔대?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거야. 뭐? 아줌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자주 와요? 우리 여기 길 건너 맞은편에 가게 열어. 피자 가게. 말도 안 돼. 오 그래. 그게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다. 네가 놀라고 무서워야지. 우리가 왜 피하냐? 정말 가게를 연다고? 왜 여기까지 쫓아와?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에. 니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거야. 허튼 짓만 해봐. 빨간 스테파 날릴 테니까 기대해. 나마담. 저게 정말 끝까지 나마담이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한 동네에서 서로 마주칠 텐데 그러다가 새언니가 진이언니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아휴 정말. 아, 어쩌지? 기껏 도망쳐온 애가 도라미탈 되게 생겼어. 엄마 우리 가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돼? 아, 나 아저씨랑 아줌마 무섭단 말이야. 선이언니도 무섭고. 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게를 옮겨달라고 그러니 장사도 잘 되는데. 아, 정말 불러온 쓰레빠에 박힌 돌도 빠지게 생겼어.